무당은 자신을 찾은 순자 이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마을의 대운을 그 큰 집이 모두 빼앗아 가고 있어. 그걸 뜯어야 해. 그까지 또. 결국 시기심에 눈먼 순자 이모는 해선 안 되는 짓을 하고 만 거죠. 살을 날리고. 제가 산에서 봤던 그 행위들은 고모네를 해하기 위한 저주였던 부탁을 받고 말합니다. 저를 감시하는 듯했던 무당의 눈빛도 제가 아닌 고모부를 향했던 것이었죠. 저는 아직도 개구리집 무당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. 너네도 다 죽을 거야! 너! 다? 다 멀쩡히 잘 살 줄 알았어? 너네도 죽을 거야? 싹 다 죽을 거야?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. 아줌마의 정체가 무엇이고 왜 이곳에 왔는지. 고모가 마을 사람들에게 보답의 의미로 받은 선물들. 알고 보니 그것들 곳곳에 부적이 가득 숨겨져 있었거든요. 고모 가족을 제외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패가 되어 무당을 마을로 불려들였던 겁니다. 나쁘다. 이 일을 끝으로 개구리집 무당은 아들과 함께 홀연히 자취를 감췄습니다. 아이고야. 그 후 고모네 마을은 어떻게 됐을까요? 다 나갔을 것 같아. 어떻게 됐어?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어요. 진짜로? 진짜? 마을의 젊으신 이장님이 경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뭐 반일 하시다 고혈압 쓰러져 죽으시고 어떤 분은 집에서 뭐 자다가 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 정말 뭐 3일이 멀다 하고 하나둘씩 죽어나가는데 어머님도 뭐 이암으로 돌아가셨어요. 부모님도? 사람의 욕심이 부른 참혹한 결말. 이 모든 게 정말 저주 때문일까요? 세월이 한참 흐른 지금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. 남을 저주하는 마음은 부메랑과 같아서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요. 아이고. 여기 뭐 아무리 뭐 사연 소개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손가락 치면서 너! 소영이가 나한테는 쓱 비껴가더라고요. 그걸 또 아셨네. 아니 어떤 부분이 제일 무서웠어요? 특히 그 무덤에다가 칼을 이렇게 계속 꽂는 거. 그거를 그 행위가 저주를 퍼부는. 그렇지 그렇지. 옛날 마을 어르신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다 이제 선산에 이제 묘가를 뒀잖아요. 그러니까 정훈 씨가 예상하기에는 그 조상의 묘에다가 칼을 박아서 자손에게 대대로 해를 가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. 근데 그분도 개구리 신을 모셨나? 개구리가 잔뜩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정훈 씨는 개구리를 그 죽인 본인에게 화를 냈던 거를 생각을 하면 아, 개구리를 모셨던 무당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. 기괴한 얘기에 또 이제 중심이 되니까 좀 특이하네.